다음 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4강 외교가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청와대 인수인계 자료가 없어 파악 중입니다. 오늘 1부 뉴스입니다. 6월 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미 양국은 올바른 여건이 이뤄진다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협상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4강 특사단과 우찬을 하고 4강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플 파워로 출범한 정부인 만큼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음을 강조해달라고 특사단에 요청했습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인계된 자료가 없다며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받은 문서는 기본적인 업무 문서 7내지 8쪽짜리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문서 파기 및 유출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1분입니다.